네,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술자리도 자꾸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황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술을 자주 먹는 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인가요? 네, 중독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독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나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네. 이러한 용어들이 또 최근에는 개정되어서 알코올 사용장애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하고 그래서 좀 치료를 돕기 위해서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알코올 사용장애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것이 술을 너무 많이 자주 마셔서 그렇다, 혹은 뭐 매일매일 마셨기 때문이다,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로 포금을 하거나 자주 마시는 것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음주 형태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생활의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워낙 관대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뭐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병원에 방문하실 것을 강하게 권유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술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한 적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술 문제로 인해서 술 마시고 난 후나 전후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네 번째는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숙취 해소를 위해서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실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술 이야기가 나오면 뭐 주량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이다 아니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로 유전이 되나요? 가족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음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약 60%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음주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에 네 가지 자가진단 조항에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혹시 가족 중에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금단이 심할 경우에는 단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과정 자체는 우리가 술에 대한 욕구나 술에 대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때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정신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술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는 항갈망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술 금단 증상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면, 불안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약물 치료도 이루어지고요. 알코올 사용장애 외에도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가 흔하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발된 다른 정신질환을 같이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이 술을 적절히 마신다면은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한 경우에는 병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병이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치료로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 혈액으로 침투해서 발생하는 폐혈증.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동물에게 물리면 경우에 따라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이유로 피부에 상처가 날 경우에도 세균 등 미생물이 침투할 수 있다는데, 폐렴, 방광염과 같은 감염 질환이 악화돼도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폐혈증의 경우 초기에는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악화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오늘 폐혈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오늘은 폐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폐혈증은 한번 감염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폐혈증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의대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오늘 주제가 패혈증인데요, 교수님. 정확히 어떤 병입니까? 그러니까 패혈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폐는 부패했다. 예, 혈은 혈액. 그다음에 증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내에 이제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침투해서 부패했다. 아. 그로 인한 증상과 증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폐혈증이 이제 진행되면 우리가 신체 주요 장기가 뇌하고 심장, 폐, 신장, 또 간 이렇게 주요 장기로 가는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해서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보통 30% 전후인데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혈증은 정복되지 않고 상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하고 곰팡이균이 어떻게 해서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태를 악화시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세균이나 곰팡이는 항상 늘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다 폐혈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폐혈증이 유발되는 건지요? 예, 이제 폐혈증은 세균이나 이런 미생물이 혈액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생활 주변에 뭐 탁자라든지 먼지라든지 심지어 우리 손이나 입안에 또 대장 내에도 균이 많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혈구나 림프구나 이런 항체 같은 것들이 균이 체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문제는 면역 방어체계가 약화된 분들, 노인이나 암이나 만성병 환자 이분들은 이 생활 주변의 균들이 뭐 먹든지 뭐 호흡기로든지 피부 상처의 사소한 감염으로도 체내를 침투해서 혈액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차성 감염과 2차성 감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혈증을 1차성 폐혈증, 네. 2차성 폐혈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성은 우리가 뭐 피부 상처나 뭐 동물에 물려서 균이 곧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전신에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1차성 폐혈증입니다. 네. 이제 2차성 폐혈증은 우선 이제 국소 감염, 뭐 피부 상처 감염이든 방광염이든 또는 폐렴이든 신체 일부에 일단 감염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혈액으로 침투하면 이게 2차성 폐혈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차성이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위험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예. 단순히 1차성, 2차성이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폐혈증은 세균이나 이 미생물의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또 그리고 걸린 분의 그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냐, 또 약하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더 위험하다, 아니면 뭐 덜 위험하다 이렇게 오히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 폐혈증이 사망의 위험을 낮추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졸중은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폐혈증도 골든타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폐혈증은 원인균도 다양하고 이제 감염 부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골든타임을 뭐 몇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골든타임, 폐혈증의 골든타임은 가능한 빨리 항생제 투약을 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저희들이 교과서적으로는 환자분들이 폐혈증이 있을 때 병원 내 내원해서 1시간 이내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균의 세균의 효과적인 항생제를 1시간 내에 투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요? 예. 굉장히 빨리 이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만큼 이 폐혈증의 치료는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네.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증상이 시작돼서 본인이든 가족이든 병원에 빨리 와야 되고 또 병원에서 본 의사가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를 빨리 투약을 하는 이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죠. 예. 폐혈증의 증상부터 항생제 투여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증상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폐혈증도 초기는 이제 국소, 일부 뭐 피부라든지 폐라든지 방광, 이제 국소 감염으로 시작이 돼서 그것이 네. 진행되면 혈액으로 가서 전신에 퍼지는 것이 폐혈증인데 초기 증상은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고열도 나고 축구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 쑤시고 특히 농촌에는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다 보니까 네. 초기에 이제 감기 증상, 몸살 증상으로 온몸 쑤시고 아프고 그냥 해열제 드시고 뭐 근처에서 약국 가서 약 드시고 버티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폐혈증이 초기 증상인데 사실 감기 몸살 증상으로 왔다라고 많은 폐혈증 환자들이 처음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감기 몸살이라고 그러면 이제 콧물, 목 아픔, 뭐 재채기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호흡기 증상이. 이제 그런 증상 없이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면 사실 감기가 아닌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 예. 뭐 이제 어르신들은 면역이 노화가 돼서 세균에 대한 반응, 면역 방어 체계가 떨어져 있거든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또 그다음에 암 환자나 당뇨병이나 뭐 이런 간 질환.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또 상당수가 이제 만성병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면역 시스템도 약화돼 있고. 갖고 있던 만성병으로 면역 시스템도 약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균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염증 반응, 백혈구나 림프구가 반응을 해야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열도 나고 축구 떨리는데 이 어르신들은 폐혈증 초기 증상도 그런 고열 이런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예. 반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냥 축 늘어지시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헛소리를 하셔서 뭐 선망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증상이 오거나 해서 이제 가족들이 어르신이 갑자기 치매 걸렸어요 해서 병원에 오신단 말이죠. 사실은 치매는 서서히 이제 증상이 알게 모르게 이제 악화되는 게 치매인데 갑자기 불안 초조해하면서 못 알아보시고 여기가 어디냐 이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은 이 폐혈증 초기 증상 중에 선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르신이나 만성병 환자들은 폐혈증 초기 증상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어르신이 뭐 치매나 만성병 앓고 있으면 본인이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빨리 알아채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오거나 또 체온계를 가지고서 체온을 재어보거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게 예상치 않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혹시 뭐 전에 뭐 잘못 드신 건 없는지 평소에 뭐 방광염이나 폐렴 같은 질환은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잘 물어보시고 증상도 물어보고 방광염이나 폐렴 증상 또 피부나 이런데 뭐 물린 자국 없는지, 예,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가 왔을 때 이게 폐혈증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진단을 잘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예. 병력 청취라고 해서 물어보고 예. 증상도 물어보고 진찰도 하는데 예, 혈액 검사를 통하면 이제 백혈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균이 들어와서 백혈구가 증가했거나 예. 이제 염증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예. 특히나 혈액 배양을 해서 이제 균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문제는 그것이 2, 3일 지나야지 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생제를 안 쓰고 버틸 의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양을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가장 의심되는 뭐 방광염이면 뭐 대장균이 가장 의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먼저 써야죠. 네. 그렇게 먼저 쓰시고 나서 이제 배양이 되면은 정확한 또 약을 쓰세요. 2, 3일 뒤에 이제 나온 배양 결과에 따라서 효과적인 항생제를 또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맞춘 항생제가 나중에 배양된 거랑 똑같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의사는 명인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확한 그 약을 항생제를 썼을 때에 요즘은 내성이 많은 환자들이 항생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폐혈증이나 감염 의심되는 환자를 이제 여쭤봅니다.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드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분들은 항생제 내성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항생제 쓴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은 내성균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항생제를 쓰는데 좀 안도감을 느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항생제만으로 폐혈증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핵심이고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혈증에는 우리 인체 필수장기로 가는 혈액 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곤란이나 이러면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전해질 또 생리식염수 포도당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이제 폐혈증 환자들은 상당히 탈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액을 많이 공급해야 되고 산소를 이제 코로 공급하지만 그래도 숨이 찬다. 어떤 경우는 폐렴이 심한 경우는 인공호흡기까지 장착을 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치료법이나 항생제가 예전보다 많이 더 발전을 해서 뭐 좋아지는 거죠. 예, 뭐 과거보다는 의료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검사 기계 또 치료 기계들이 발전돼 있고 또 의사들의 그 감염내과의 경우는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항생제 선택이라든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그 발전이 있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평소에 그 면역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폐혈증은 사실 침투한 균과 우리 면역 시스템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이제 회복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현대 의학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완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냐, 이런 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특별히 어떤 약을이나 뭐 어떤 음식을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손 씻기 잘하시고 뭐 기침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극장이나 쇼핑몰, 지하철 이런 데는 주변에서 기침하는 감기열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열이 나고 춥고 떨려서 오시면 체온 재보셨어요? 하면 열에 아홉은 체온을 안 재셨어요. 왜냐하면 체온계가 없다는 거죠. 다행히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체온계를 갖고 애들을 재시는데 이제 어르신이 있는 집안은 체온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집에 좀 체온계를 상시 갖고 계셔서 약간 춥고 떨린다 으시시하면 체온을 재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8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열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열이 38도 이상이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체온계 하나 사드려야 되겠어요. 글쎄요. 그 체온계를 말씀하셨는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위생관리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이 간단한 건데 손 씻기 잘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또 특히나 먹는 것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뭐 음식 조리할 때 위생관리 또 손 씻기 하고 뭐 끓이고 익히고 삶고 이런 음식 드시라고 하는데 사실 여름철만 식중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겨울에도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기승을 떨거든요. 해산물 같은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어르신이나 만성병 있는 분들은 익히고 삶고 끓이 이런 위생적인 식습관, 물도 이제 생수라든지 끓인 물 드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개인이나 위생 습관을 지키는 것이 사실 폐혈증을 처음부터 막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손 씻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사실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는 손 씻기를 굉장히 좀 무시하죠. 그리고 오래된 책이나 돈을 만지고 나면 그 손을 씻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래된 책이나 돈을 만지고 나서도 그냥 바로 식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손을 씻고도 뭐 제가 표현을 하자면 후다닥 이렇게 씻고 나는데 제가 이제 수술한 의사니까 제가 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솔은 수술방에 들어간 의사가 이 솔로 원래 한 10분 정도 그
소독약으로 문지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분 정도 하기는 조금 어렵고 대개 한 5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긴데요. 예, 5분도 상대. 그래서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을 때 저는 15초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손을 씻을 때 그야말로 후다닥지가 씻는다 그랬는데 손 씻는 요령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씻겠죠. 예. 그 다음에 손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사이. 네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톱을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하게 되면 이제 15초 동안 이걸 빨리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감염병에 훨씬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동의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알려주신 방법을 좀 습관화하면은 위생관리 또 면역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폐혈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폐혈증 예방접종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혈증에 걸렸을 때 열이 나지 않고 반대로 체온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도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폐혈증에 걸리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제 균이 들어와서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을 하면 열이 나고 축구 떨리는 고열이 나죠. 예. 근데 어떤 경우는 35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폐혈증에서 이런 현상이 저체온증이 있다. 예. 그럼 또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균하고의 전투에서 이제 실패해서 면역 시스템 일종의 이제 항복한 사인이죠. 열이 안 난다는 거는. 따라서 이제 오히려 더 이게 심각하구나. 더 집중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사인입니다. 또 질문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집이나 직장에서 응급처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제가 체온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집안에 소독하는 이제 응급 세트를 좀 키트를 갖다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상처나는 거는 흔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럴 때는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씻고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네. 깨끗한 거즈로 덮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응급실 의사분들께서 혹시 뭐 개에 물렸느냐 아니면 뭐 어떤 토양 흙 같은 세부치에 다쳤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네.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동물에 물린 경우는 광견병 예방 백신을 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대부분 이제 광견병 백신을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물린 경우는 안전한데 이제 떠돌이에게 물린 경우는 광견병 백신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네. 이제 그 광견병 백신을 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파상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부치나 이런 거에 상처 나면 이제 피부에 균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파상풍 백신도 놓게 되죠.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폐혈증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혈증의 원인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백신이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사실 이제 더딘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뭐 폐렴구균 백신이나 예. 이제 독감 백신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꼭 폐렴구균 백신 또 독감 백신은 매년 맞는 것이니까 네. 맞으셔서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65세 이상 어르신은 뭐 이거는 뭐 계절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절에 관계없는 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75세,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네. 올해의 경우는 9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 이거는 9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갔고 11월 15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 무료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전화로 문의하셔서 주사를 맞을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교수님, 뭐 이거는 꼭 좀 기억해둬야겠다 하실 만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폐혈증도 초기는 사소한 뭐 종기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뭐 방광염으로 시작하는데 네. 이제 진행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폐혈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네.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이제 만성병 갖고 지병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폐혈증 초기 증상이 애매하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몸살 감기 증상이 좀 심하다. 2, 3일 이상 간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뭐 물린 데 없는지 지병이 뭐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증상들. 그러니까 체온도 재고 예. 그러니까 눈으로 좀 확인하시고 예.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병이든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면역관리 잘 하시고요. 또 예방접종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예방접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